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전자기기는 아니고요, 이제 요 제품 아베다 건데 로즈메리 민트 바디 로션이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왜 바디 로션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 피부 뭐 이렇게 몸에 제가 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33이거든요 예, 올해로 33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비누로 막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싼 거 막 몇천 원짜리 그걸 해도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바디 로션도 안 바르고 그래서 그런가 몸이 건조해졌다 그래야 되나,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제가 예 뭐 근육남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이제 관리 같은 거를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왜 굳이 아베다냐, 저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실라스테이라는 곳에서 이제 숙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라스테이라는 곳에 숙박을 하면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소형병을 주는데, 뭐 샴푸나 로션 이렇게 한 세트로 줘요. 컨디셔너까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주는데, 이게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좀 향기도 좋고, 실제로 붕긋붕긋한 게 뭐 계속 오래 써봐야 알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구매했거든요. 근데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정가로 산 거거든요. 백화점에 오늘 갈 일이 있어서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이 이게 39,000원 바디 로션이. 예, 로션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200ml짜리인데 요게 좀 비싸고, 그다음에 요게 250ml짜리 바디 워시거든요. 요게 28,0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싼데 요거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만원 차이가 나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1000ml짜리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250ml인데 실제 1000ml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18만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제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얘는 이렇게 샴푸 누르듯이 요런 푸쉬 형태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형태인가 봐.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좀 굳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비싼 걸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베이비 로션 이런 것도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좋은 걸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오래오래 좀 피부도 유지하고 이래서. 워낙에 한동안 저는 거의 뭐 로션이나 바디워시를 비누 대충 닦고 이런 사람, 대충?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뭐 로즈마리, 뭐 바비암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소듐 글레, 하여튼 뭐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 이것저것 엄청 잘 들어갔는데, 향기도 되게 좋아요. 향기가 저는 이게, 어이구, 무슨 향기라 그래야 되지? 진짜 로즈마리 향기가 나던데, 예, 실제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 페퍼민트랑 로즈마리랑 그런 섞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저 통에 있는 걸 써봤는데, 제 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한 90kg 되거든요. 예, 90kg의 근육남이니까 좀 부족할까 싶어서 바디로션을 좀 돈을 더 주고 좀 큰 거를 사려고 했는데 큰 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걸 써볼 것 같아요. 진짜 요거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했고요. 이거 말고도 직원분께서 요거 주셨어요. 같은 라인에 요것도, 요런 컨디셔너나 샴푸도 같이 주셔가지고 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일단 이렇게 갖고 제가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써보는 후기면 한 달 잡으니까 뭐 보름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